예측 예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네. 그죠 네. 그림으로 그려줘도 네. 선배님 이렇게 아 있어 아 이렇게 또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왠지 우리는 네. 한번 자 저 올려주면 자 때려봐 네. 받았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 아 그렇게 평소하고 저게 달라요? 아 너무 우아하시니까 이야, 이야. 진짜 상상이 네?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말씀도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아니, 수화부도, 자 수화부 들어갈게 자 제가 그래요? 라고 말씀하시고 아파요 아니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3학년 진학하기 전에 그만 뒀으면 2년을 꽉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또 왜 관뒀어요 그러면 또? 이제 그때... 2년이면 이제 자리 잡았을 텐데. 정말 자리 잡았지. 네. 세탁...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이 운동선수의 장신화. 그 당시에. 키들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으면 이 턱, 이 무릎이 여기 와서 닿는 애들이. 너무 큰 거 아니야? 이러고, 이러고 앉으면 우린 여기 자면 안 돼. 얘가 여기 와. 야, 이렇게 또 페라가 처음 봤어요. 이러고 그래. 앉아 있는 거야, 이러고. 여봐, 재윤처럼 키니까 이렇게 그러네, 되잖아요. 그래, 너도 그러네. 아,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이 장신숲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딱 하고 중3 때는 이제 학업으로 공부로. 돌아갔죠. 네.